그 납입 면제, 페이백 어디가 좋은지 저 보험한가 15군데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막입니다. 달나라에 오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동양생명 재가급여 때문에 정말 불티나게 지금 엄청 지금 신계약 계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보호막 영업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추석 전후로 여러 가지 이슈상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한 방에 몰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9월달 하반기 때는요, 단기나 종신보험 한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나 종신보험 올해 초에는 135%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률이 있는 종신보험으로 많이 가입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나 종신보험 그 납입 면제 페이백 어디가 좋은지 저 보험한가 15군데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내심 납입 면제예요. 반향길 그리고 황금유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종신보험 황금률에 따른 경쟁이 정말 과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은 9월 2일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엣지플러스, 그래서 엣지플러스라고 해서 9월 2일날 출시가 돼서 여기 보시면 109세 만기로 종신, 그리고 저렴한 사망보장, 그리고 사망보험금, 그리고 2년 경과 시점에서 10%씩 체증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보험 만기 시에는 연장형 계약으로 종신까지, 거기다가 장기 유지 보너스로 사망 보장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종호 선택 시에는 3대 질병 납입 면제가 되었어요. 납입 범위도 업계 최대로 인해서 납입 면제가 된다. 그래서 체증형으로 계속 사망보험금이 올라갈 예정이다. 두 번째, DB생명에서 유올케어 암종신보험, 그래서 9월 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암 진단 납입 면제 시에 보험료 환급 2배용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납입 면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환급까지 페이백까지 된다고 하니까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고고당이에요. 그래서 표준체 무진단 무서류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통풍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고혈압, 고지혈 최대 3,000만원, 고혈압, 고지혈 플러스 당뇨까지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DB생명, 하나생명에도 고고당 나왔는데요. 이런 고고당 플랜은 저 보호망이 다음 시간에 모아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으로는 일반 심사 40세 10년 납, 그래서 주계약 1억에다가 2배 환급되는 특약, 월 보험료 61만원 정도 납입을 하면요,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고 기납입 보험료는 총 5,100만원 정도, 2배 환급이 된다고 하면 약 1억 129만원 정도, 암 진단자금도 1억까지, 그리고 진단자금 포함해서 납입 보험료도 환급률이 390%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DGB가 바뀌었죠. IM, 라이프, 그래서 더 당당한 인생이죠. 주계약 기본 탑재가 되었고 3대 진단 납입 면제,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납입 면제 페이백 후에도 환급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ABL도 더 더블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1종 암 납입 면제, 2종 3대 질환 납입 면제, 그리고 환급 특약 부가시에도 납입기간 이후에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질환 진단시에 페이백까지, 납입 면제시에 사망보험금 최대 4배까지, 몇 배요? 4배까지 체증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유환급 강화형 종신보험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DB 더블종신이죠. 자, 상품은 6월 3일날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반 60세,
그 단기나 종신이니까 5년나 7년나 10년나 비도 되고 암 납입 면제 예, 그리고 사망보장은 지금 200% 체증형 되고 특약은 없어요. 여기서 환급도 환급기간도 납입기간에다가 1개월 환급 범위도 주계약이 기납입 플러스 중도 인출도 되고 여러가지로 된다. 10년 시점에서는 약 123% 여성은 121% 정도. 자 DB생명 9월 2일날 개정이 되었죠. 납입기한은 뭐 10년 15년 20년 납입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암 납입 면제 암 진단시 100% 선지급 후에 사망시 그리고 암 미진단시 가입금액이 105% 그래서 중도 인출은 안된다는 거 보험료는 6만원 5만원대 환급률은 96% 93% 좀 적은 편이죠. 자 하나생명 암 플러스 종신하고 H 플러스 종신이 있어요. 일단은 6월 8일 된 거는 뭐 간편 일반 다 되고 10년 납 암 납입 면제 암 진단의 기본형 사망 증액으로 최대 200%까지 그리고 환급 기간도 보험 만기까지 여기 보신 남성 여성이 있고요. 약 110% 108% 정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H플러스도 지금 9월 2일날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 허혈성 납입 면제가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상품이 9월 2일날 출시가 되어서 납입 면제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되었어요.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고 환급률도 여성 남성 공통으로 122%까지 자 다음은 IM 라이프예요. 5년 7년이 있죠. 그래서 암 뇌출혈 급성 물론 내여관이나 허혈성보다는 납입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납입 면제 범위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약, 그 납입기간, 네, 그리고 주계약, 그리고 중도인출은 안 되고요. 출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LPL 9월 10일 출시가 되었죠. 암 진단시 납입 면제, 뇌출혈 급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납입 면제시 기본상은 사망 증액 200%까지 보험료는 한 20만원대, 10만원대 113%, 111%까지 어떻게 보면 10년 시점에서 환급금을 준다. 자, 9월에 역시 8월, 7월과 더불어서 9월 달에도 저해약 단기단 종신보험 가입 연령을 설명드릴게요. 자, DB, 라이나, 매트, 농협, 동양, 신한, 후본, 처북, KDB, 한화, ABL, IM 이렇게 있고요. 5년 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남성은 75세까지 농협이 좀 제일 높네요. 그 다음 한화가 72세, 74세 네, 거기다 보통 60세에서 70세 사이에요. 간편 같은 경우는 역시 병력이 있다 보니까 75세 그리고 뭐 72세 이렇게 있고요. 자 7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지만 70세에서 75세 정도가 지금 일반인 납입기한이 70세까지 가입이 되고 간편 같은 경우는 매트가 73세, 농협은 72세, 그 나머지는 뭐 70세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0년 납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70세 미만, 70세 넘어가는 경우 요놈 있네요. 한화생명, 그리고 ABL이 가능하고 간편 같은 경우도 거의 다 70세, 하지만 역시 한화생명과 그 다음에 APL은 75세까지 간편이나 표준형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5년나 기준이에요. 5년나 기준일 때 일반과 간편이 있어요. 우리 환급률만 보면 되잖아요. 환급률 역시 제일 높은 데는 푸본 예,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한 다음에 10년 비과세 충분히 받으시고 124.3% 푸본연대 그리고 0.3% 높은 KDB 그리고 하나는 1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M 역시 124.7% 그런데 브랜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푸본현대 아니면 한화 아니면 라이나도 라이나는 7년부터 되니까 여기 라이나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5년은 이렇고요. 자 간편 같은 경우도 123.4% 농협이나 푸본현대가 높죠. 124% 그리고 역시 IM 그래서 124.7%로 IM 지금 종신보험이 5년 납 기준으로 가장 높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년 납 기준이에요. 7년 납 기준으로는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정도 쭉 되고요. 네 거의 다 완납 시점에서 7년 납 근데 이제 10년 시점에서는 라이나 124.5% 역시 카드 납입 가능하죠. 124.5% 미만은 나가 떨어져. 자 동양 124% 카드 납입이 되죠. 나쁘지 않아요. 푸본현대 카드 납입은 안 되고
어쨌든 124.5%보다 0.3% 높다. 처부도 124%, 124.7%. KDB 높네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APL도 124.8%, IM은 124.5%, 라이나랑 똑같다. 자, 간편. 역시 라이나가 124.5%, 124.8%가 푸본현대. 네, 그리고 나머지 ABL도 124.8%, 그리고 지금 124.5%가 IM. 요런 식으로 7년 나비도 거의 다 비슷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월에 저예약 10년 나비비에요. 자, 완날 시점 10년 나비비겠죠? 120%. 네, 거의 다 120%도 처부가 있고 라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화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IM은 좀 1% 정도 떨어진다. 10년 납입하고 15년 시점에서는 어디가 높냐? 네, 132% 눈에 띄죠. APL. 네, 그리고 와, 처부 133.7% 높습니다. 그 KDB도 역시 132.5%로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편 같은 경우 10년 시점에서 120%, 네, 그리고 처부가 120%, 네, 그리고 한화랑 APL도 120%, IM이 121.4%, 예, IPL이, IM이 좀 높은 편이죠. 15년 시점에서는 130, 131이 APL, 그리고 133.8, 독보적이죠. 처부, 높습니다. 요런 식으로 10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해서 15년에 해지했을 때, 처부가 133%로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위험금 직업군 사망 보장 한도예요. 이건 뭐 25 이렇게 쓰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입 안 하잖아요. 예, 불필요한 시간은 넘어갈게요. 패스. 바보.